잠시만요. 쇼크웨이브가 지금 네 채인 거예요? 한 채, 두 채, 세 채, 네 채? 안주 쇼크웨이브는 한 채인데 네 개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. 말도 안 돼. 아니, 엑셈 헐크버스터가 이만한 거 두 박스여서 제가 진짜 피똥 쌌거든요. 네 개라고요? 네 개입니다. 트랜스포머들보다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큰 거예요? 두 배는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. 가로로, 옆으로, 뒤로. 여러분, 네 개입니다. 이거 지금 잠깐만, 중량이 37.8kg라고요? 이거 하나만. 8kg. 제일 가벼운 게 지금 15kg네요. 15kg, 25kg, 20kg. 총합치면은 98kg? 몇 킬로 나가세요? 98kg입니다. 맞아. 나보다 무겁고 사장님이랑 몸무게가 똑같네요. 솔직히 얘기하세요. 온다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한 이유가 이거 같이 깔려고 한 거예요. 아, 그쵸. 노림수였어요. 저는 또 이렇게 보는 거 좋긴 한데 엑셈 헐크버스터의 트라우마가 좀 있고. 아, 그건 잊으셔도 돼요. 그거보다 더한 고통. 그거보다 더하게. 과연 이게 고통이 될지 환희와 기쁨이 될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얼마나 묵혀두신 거예요, 이거? 반년? 아, 반년 정도만에. 반년 정도?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. 박스가 잠깐만. 이렇게 못 들어요. 뒤집어야 돼. 와... 이 중에 한 박스는 베이스만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불안한 게 박스가 지금 A, B, C, D, 1, 2, 3, 4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1이거든? 1이 뭐겠어요? 몰라요. 아, 그래요? 그 정보가 없어요. 제일 가벼운 거. 이게 제일 가벼운 거. 제일 가벼운 거. 키덜트 인생 20년 했는데 처음이에요, 이렇게 큰 거. 아. 왜 아직도 남은 거야? 이제 마지막 하나. 초등학생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박스인데요? 야, 이 나오는데도 안 적어요. 이번 영상 조회수 100만 각입니다. 이거 100만 뷰예요, 이거는. 끝났어! 이렇게? 네. 우와. 어우, 잠깐만. 내가 가다가 디노나 여기 애들 치면 어떻게 해. 아. 유리 안 깨질까요? 이거 괜찮을까요? 괜찮습니다. 박스 무게 빼더라도 90kg 이상 될 것 같은 쇼크웨이브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를 옆으로 뜯어냅니다. 이거 무슨 일입니까? 상표가 있는 게 위쪽이죠. 자, 한번 열어볼까요? 와, 베이스 미쳤다. 와, 베이스 엄청난데요? 진짜 맨홀 뚜껑. 역대급 베이스네요. 이게 자꾸 어디가 앞이에요? 아, 이건 뭐 얘들은 설명서도 없어요? 설명서 있는데 저 다른 박스. 아, 나머지 세 박스 안에서. 저 박스 안에서. 근데 우리가 네. 발을 이렇게 요렇게 하고 있죠. 요렇게 하죠. 요렇게. 아, 여기 보면 위에 거의 이쪽이 앞쪽이구나. 앞이라고 보면 됩니다. 보시면은 지금 발이 요렇게 넣을 수 있어서 여기가 앞이라고 하셨고, 아, 여기에 보니까 잘잘한 파츠들이 보이는데요. 주로 이게 베이스에 꽂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, 몸통에 묻는 느낌인데요. 옛날 상형 문자 같이 가슴이나 이런 데다가 끼는 것 같은데, 여섯 개 파츠가 들어있네요. 잠깐, 이거를 잠깐, 베이스가 여기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나, 이거. 이거 올려놓으면 이 위에 뭐, 어떻게 올려? 잠깐만. 이거를 여기로 옮겨주시면. 내려놔보세요. 와, 각이 안 나와.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네. 두 번째 박스가, 와, 이게 천장에 닿을 정도까지라고요? 큽니다, 큽니다, 엄청납니다. 짜잔. 뭐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. 어디 시공업? 파이프 연결되는 거 아닐까요? 와, 너무 큰데요, 이거 어떻게 해? 설명서 쓰면 될까요? 설명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. 박스를 가져와 보죠, 뭐. 한 줄씩. 네, 한 줄씩 빼서. 실례하겠습니다. 이거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? 아. 끝났어요. 왜요? 아, 이거 어떻게 나요, 이거를? 혼자서 개봉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. 아, 그 말이 맞네.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. 가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여기까지만 갔습니다. 마저 하셔야죠. 설명서 나왔어요. 이게 네 번째 박스에 있네. 여기만? 아니? 뒤에까지. 아, 그냥 툭툭 꼽으면 되는 게 아니네. 진짜 조립이네, 이건. 세팅하는 데만 지금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. 뭐부터 하면 될까요? 다리 두 개 세우고, 몸통 얼굴 꽂고, 팔 꽂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보이는 파츠 아무거나 잡고 그걸 여기서 찾은 다음에 꽂는 게 나아요. 그게 빨라요. 순서대로 하려면 이 파츠가 여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. 열매대를 조립하신 분이니까 말을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드릴게요. 다리 한 장 나옵니다. 몸통을 먼저 꽂고 꽂아야 될 것 같은데? 네. 엑셈 헐크버스터 해봤다고 좀 잘 알죠? 허리 나가, 허리 나가. 어이씨, 이렇게 크다고? 우와, 끼릭 소리 나면서 들어갔는데? 들었어, 들었어. 와. 여기 애들 다 애기 됐는데요, 진짜? 빠진 파츠가 여기 자석으로 돼 있군요. 착착
들어가게. 여기 보면 여기 구멍들이 다 있거든요. 네. 파츠를 먼저 빼서 이걸 보고 어딘지 찾고 딱딱 끼는 게. 아, 그래요? 팔이 한 짝씩 따로, 다른 박스에 들어가 있네요. 찍혔어. 조심하세요. 거의 괴물이네요, 괴물. 우와, 자석으로 싹 들어간다. 그래서 서로 같은 거 해놓은 거 아니야? 미는 거 아니야? 됐어요? 됐어. 일단 헤드를 먼저 꽂아보자. 헤드. 네, 헤드. 야, 이것도 숨은 그림 찾기가 있네요. 여러분, 이거 불 라이트 들어올 것 같은데요? 안에 보시면 건전지 이렇게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아, 완성된 것 같은데요? 이제 이렇게 마무리 하시죠? 여기는 너무 파츠가 많은 것 같은데요? 파츠가 100개가 있는 거예요. 한 100개 있는 것 같아, 지금. 일단은 처음에 스탠드에 들어있던 요 녀석들이 어디 있는지. 와, 하수도 파이프 같아요. 비닐에 쌓여있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. 오! 간단합니다. 오! 멋있다. 어? 이거 왜, 이건 뭐지? 어? 사장님,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. 이거 부러져 있습니다. 이거. 어떡합니까? 아, 씨. 하필 왜 내가 꺼낸 거에 이게 이렇게 돼있지? 사실이 될 것 같아. 아니, 이런 갈비대 같은 게 수십 개 있어요. 이걸 언제라고 치는 거야? 제일 최고 난이도. 그쵸, 난이도 높은 거죠, 이거. 제일 최고 난이도. 차라리 전체적인 외관을 보여줬으면 그거 보고 꽂아도 될 것 같은데. 아, 이거 레고랑 다르네, 조립하는 게. 아, 걔네들이구나, 갈비대들. 이거 한번 봐주세요, 이거. 제일 큰데 나 못 찾겠어. 쇼크 이브 원래 사진이 없나? 원래 사진 앞에 보고 하면. 와, 그 와중에 이거 제트 프라임, 옵티머스 이거 프라임, 이거 제트 파워. 이거 발 쪽일 것 같아, 이건데. 어때요? 튀어나오는 게 좀... 아, 저쪽도 그럴 것 같은데요? 이렇게? 아... 와, 역시. 얘 거 털어버리겠습니다. 다 위에 올려놓고 파츠를. 이거는 빼버릴게요. 너무 좁으니까. 이래놓고 이것도 나중에 여기서 뭐 하나 나오면 큰일 난다. 진짜 역대급 난이도입니다. 또 나왔다, 이거. 아, 내가 찾았어야 했는데. 아, 맞아요? 와, 맞다. 오, 찾았다. 야, 이거 한 통 다 까고 찾았네. 여기 들어가더라고, 뒤쪽에.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건데. 오, 얘랑 같이. 오,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더 꽂아야 될 것 같은데요? 제가 여기 잡아드릴게요. 거기 안에 한번 꽂아주세요. 자석을 굉장히 강하게 쓴다. 부러질 것 같아요. 그렇게 하지 마. 여기까지. 괜히 무리해서 꽂으려고 하다가. 그다 이거. 내면? 와, 이런 거 하다가 수집 현타 온 적 없으세요?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으면. 네. 안 꽂아요, 그냥. 다 파츠는 빼놨으니까 보시기에는 편할 거예요. 다 똑같이 이었지만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, 이거. 그 파츠를 찾아야 돼요.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. 이거 설명서, 이거 괘씸해서 안 사는 거야. 이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칼처럼 생긴 거. 네, 네. 브라보! 컴온! 여기 있다! 아, 이게 무슨. 아, 이거 무릎 아닐까, 이거?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. 어, 맞는 것 같아. 그걸 약간 그런 느낌이네. 근데 아니에요. 그 밑에. 어? 밑에 오! 오, 약간 보는 눈이 있으셔, 우리 팀장님이. 이거랑 똑같은 게 여기에 붙을 거 아니에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네, 이렇게 찾는 건 잘 찾거든요. 왜냐면 내가 레고를 오래 해가지고. 이 파츠는 내가 알겠는데, 여기가 어디 부위인지를 모르겠네. 이거 유튜브 보면 안 돼요? 유튜브가 왜 있습니까? 프라임 원. 쇼크웨이브. 없는데? 아, 그러면 이거 유튜브 한국에선 내가 최초인가? 다 본 것 같아요, 지금. 다 본 것 같아. 이거 여러분 어딜까요, 이거?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네. 그러니까 이 파츠는 꼭 꽂아줘야 되네.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세요. 뒤에가 훨씬 멋있습니다, 지금. 끝장납니다. 여기 헤드 옆에 뭔가 파츠로 또 꼽는 게 있어. 얘는 안 꽂으면 안 돼요, 그냥? 안 꽂아야 돼. 와, 멋있다. 뒤에도 꼽는 게 있을 것 같아. 아이씨. 아니, 없어요. 얘들 약간 열받게 하는 스타일이네. 대충 8이면 8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. 설명서는 최악입니다. 비슷해서 넣는 게 너무 웃긴데. 이거 약간 총 쪽에서 생긴 것 같아. 이거 아까 여기 맞는데? 이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? 예? 지금 3분의 1도 안 했는데요. 구멍이 두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이 구멍 두 개 달린 걸 제가 찾아서. 저는 레고를 조립했던 사람으로서. 이거 아닐까요? 여기. 나는 이제 내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. 구멍을 보고 이거랑 비슷한 걸 찾아야 되겠어. 얘가 여기 맞는 거였어요. 그렇지. 그래, 이거 뭐가 하는 게 더 빨라. 이거야. 이제 알았어요. 이거다. 오케이. 미쳤다, 상훈아. 너 너무 멋있다. 그렇지. 아, 잘하죠? 스태츄로 이제 접어 쓰는 거예요? 스태츄는 공간도 문제지만 나 이거 맞추는 거 너무 힘들다. 이건 진짜 제일 큰 파츠인데. 그니까 어디가 들어가지고. 총이 아니면 그쪽 팔이거든요. 색깔이 달라서. 맞나 보다. 와, 맞았어. 이제는 빈 공간을 찾아보고 거기를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거 여긴 것 같아요. 뒤에 뚜껑인가?
아 맞았어. 나중에는 파츠가 이제 조금만 남잖아요. 그럼 이제 구멍이 어디 있는지가 안 보여요. 아까 내가 이쪽에 구멍이 두 개 있었는데 위에 걸로 덮어버렸거든요. 아래 구멍을 하나 안 껴도 다 완성. 몰라. 사실 지금도 완성 같아. 몰라. 근데 문제는 아까 가렸던 구멍이 네. 어떤 파츠를 구멍을 가렸는지를 모르잖아. 그러니까 내가 이쯤이었어요. 나 여기 있어 여기. 두꺼운 이거니까 이건 거 같아요. 벌써 전문가처럼 지금 돼버리네요. 아 맞았어요. 자 그럼 이제 파츠가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나왔습니다. 아 이거 두 개 어디야? 진짜 구멍이 안 보이기 시작하네 이거. 사이즈가 딱 그건데? 맞아요. 아 대박. 어 이거 뭐지? 여기 구멍 큰 거 하나 있는데? 파츠가 아예 없어요 지금. 왜요? 모르겠어요. 이게 엄청 큰 파츠인데?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. 그렇게 큰 박스가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이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따로 들은 거잖아요. 이거 말하는 것 같아. 하나 둘 셋 네 박스에 이게 따로인데 별매다 별매. 누가 봐도 그쵸 따로 있는. 그러니까요. 네, 박스는 따로 있어. 네 박스인데 이 한 박스가 따로 없네. 설명서에도 없어요. 발 어디 쪽에 뭔가 있을 것 같아. 지금 막 계속 포기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계속 먹고 계신 것 같은데. 완벽하게 성공을 해야죠. 아 찾았어! 찾았어! 여기 이쪽이야. 와 씨. 대박. 얻었습니까? 얼마 걸렸을까요? 지금 둘이 해서 1시간 한 반 했나? 그거 맞네. 혼자 3시간 했으니까 둘이 1시간만 걸리는 거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크기의 쇼크웨이브를 완성했습니다. 진짜 멋있다. 와 이게 원통 모양의 기계들이 쫙 타고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X 크로스가 쳐지면서 이런 기계적인 느낌. 뒤쪽에서 봤을 때 진짜 엄청납니다. 미쳤습니다. 와 만족해하는 우리 사장님 표정 보이시죠? 약간 보랏빛이 은은하게 도는 외계의 로봇 느낌 있고요. 여기서 이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저 총에 딱 들어가는 느낌도 자석으로 굉장히 멋있게 빡 들어가고 오른쪽은 이렇게 디테일한 총이 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왼쪽 손은 이렇게 기계적인 느낌으로 칼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부분들이 뒤쪽으로 차여져 있습니다. 이런데 안쪽에 이런 거 와 이런 기계 어깨 사이에 이런 느낌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. 이렇게 녹슨 부분들 표현도 너무 멋있고 가슴에 갈비대들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직접 꽂은 거예요. 진짜 뭐 다 열릴 것 같은 불 드론까지 보여드렸으면 진짜 미쳤을 텐데 코뿔소 느낌의 발이에요. 막 발에 뿔이 막 달렸는데 꽂기 귀찮다 했는데 와 이렇게 꽂아내니까 트리케라톱스 같은 분명히 발인데 동물 얼굴 같죠? 이런 거 진짜 미쳤다. 이런 거 돌바닥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다 멋있게 만들었다 이런 거. 베이스 로봇 청소기 4개 붙인 것 같아요. 그렇죠? 엄청 큽니다. 맨홀 뚜껑 같아요 진짜.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정성어린 멋진 소장품들 만나봤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